자, 세일러의 필로우북 시리즈입니다. 필로우북 시리즈 윈터스카이. 윈터스카이 제품이고요. 프로기어 슬림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프로기어 슬림 라인은 확실히 바디가 작아요. 대신에 데일리로 쓸수 있는 거의 뭐 14K에서는 프로기어 슬림 라인이 저는 제일 좋아해요, 이걸. 왜냐면 바디는 작은데 실제로 장시간 필기할 때는 편합니다. 그리고 캡을 절대 뒤에다 꽂지 마세요. 무게중심 뒤로 쏠리기 때문에 웬만한 만년필은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캡은. 그리고 프로기어 슬림 라인에서도 이막 스톰 오브 더 오션 보시면 막 펄이 자글자글하게 엄청 들어가 있어서 화려합니다. 근데 얘도 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은근한 펄이 들어 있고요.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특징이 투톤입니다. 바디가 이 약간 그 약간 잿빛 라일락 같은 느낌인데 윈터스카이 확실히 예뻐요. 세일러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햇볕에 비추는 거랑 형광등, 사무실 형광등 비추는 거랑 색감이 다 달라요. 투톤으로 나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일러의 한정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바디 마감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프로기어 슬림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센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만년필들에 비해서 비용을 조금 더 내고 좋은 퀄리티를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한테 맞는 만년필이 세일러의 필로우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셜 에디션에 있는 뭐 그런 제품들이 뭐 거의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4K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지만 희소성 있고 퀄리티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고급 케이스, 세일러의 고급 케이스에 컨버터 카트리지 그리고 보증서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도 들어 있고요. 보증서 카드는 꼭 보관하세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들은 보증서가 있으면 평생 펜촉의 점검 교정. 모든 브랜드가 그래요. 저희 펜로그에서 구매하시는 대부분 브랜드들은 보증서가 있으면 평생 펜촉은 AS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바디는 파손되면 유상이에요, 대부분. 모든 브랜드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카드는 꼭 보관하시면 펜촉이 좀 거칠거나 펜촉이 막 단차가 생기거나 그러면 무상으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펜촉은 14K 로듐 골드입니다. 그래서 쓰실 때 사각거림이 조금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고 약간 눌러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장 펜촉은 눌러 쓰면 안 되지만 은장은 약간 힘을 주셔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금촉이 마모되는 거에 비해서 로듐은 사실 좀덜 마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는 슬림한 뭐 동일해요. 바디는 똑같은 바디인데 예뻐요. 캡탑은 뭐 시그니처 아시죠? 프로 기어만의 그런 캡탑이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게 없네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런 만년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 기어 라인 중에 이번에 나온 한정판이 스톰 오브 더 오션하고 윈터 스카이인데 둘 중에 하나를 사느냐 아니면 둘다 사느냐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 만년필이나 뭐 저렴한 만년필을 막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숫자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하는 만년필로 윈터 스카이를 꼽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스톰 오브 더 오션하고 이둘 중에 하나는 지금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사무실 정리가 되는 대로 이사 갔기 때문에 한번 둘 중에 어떤 걸 살지 두 가지를 다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은품, 잉크 사은품도 팬로그에서 드리고 있지만 다이어리가 제가 고민이에요. 이게 2023년도 다이어리 로디아 프랑스 제품이죠. 다이어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컬러를 골라주세요. 왜냐면 배송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원하는 컬러로 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를 되도록이면 드릴게요. 이게 품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금년에는 어차피 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2023년도 1년 내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리는 컬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로 되도록이면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